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요즘 당고 요청이 많더라고요. 당고 만들어주세요 이러는데 어떤 당고를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시바견 당고라고 있어요. 시바견, 여기 아니라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바견이라고 아주 귀엽고 포동포동한 강아지 있잖아요. 그 시바견 모양을 딴 당고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귀여운 시바견 당고. 귀여운 시바견 당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찹쌀가루, 설탕, 소금, 뜨거운 물, 흑설탕, 미림, 물, 간장, 물전분, 김. 볼에 반죽 재료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한 번에 다 붓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섞은 다음에 농도를 봐가면서 부어주세요. 처음부터 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날가루가 없을 때 그때부터 손으로 해주면 손에 덜 묻어요. 접시에 랩을 씌워서 기름을 아주 소량만 둘러주세요. 진짜 딱 코팅할 정도만 둘러주셔야 돼요. 반죽은 최대한 동등하게 6개로 나눴어요. 나머지 반죽은 덮어놓고 먼저 동그랗게 빚어주세요. 그리고 판에다가 놓고 위쪽을 귀를 만들 거예요. 살짝 꼬집어 준 다음에 꼬집은 부분을 살짝 들어서 위쪽으로 살짝 꼬집고 다시 앞쪽으로 옆쪽으로 또 꼬집어주세요. 귀 만든 부분을 살짝 들어서 꼬집고 앞으로 다시 한번 꼬집고 그리고 위에 머리 부분을 살살 눌러서 귀 옆면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앵글이 잘못된 거지 이거 만들면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궁뎅이는 둥그런 하트 모양으로 약간 뭔가 모자란 하트 모양 이렇게 궁뎅이도 만들어줍시다. 궁둥이랑 얼굴을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몰라요. 일단 데쳐보고 꾸미고 봅시다. 끓는 물에 조심히 놔주세요. 둥둥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바로 건져주세요. 바로 찬물에, 찬물 아니면 얼음물. 모양이 좀 제 맘대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어? 예쁘게 됐네요? 제 맘처럼 잡혔네요? 기름칠을 약간만 해주세요. 기름칠을 하면은 서로 달라붙지도 않고 불지도 않아요. 물전분을 제외한 모든 소스 재료를 넣어주세요. 중약불에서 끓여줄게요. 소스가 끓으면은 물전분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아주 잘. 이때 천천히 저어주면은 덩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빠르게. 걸쭉한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조심히 꼬지에 끼워주세요. 그릇에 당고 소스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세요. 꼬리는 가장자리만 묻혀주세요. 얼굴은 위쪽에서 반절 정도 소스를 입혀주시고요. 눈썹은 치즈를 했어요. 치즈로 눈썹도 만들어주고 눈썹 밑에 눈도 달아주고 그 밑에 콧수염 수염 부분 코
완성! 귀엽지 않아요, 나름? 나름 귀엽습니다, 나름. 원래 이렇게 꼬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꼬리를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이렇게 꼬리 있는 게 더 귀엽다. 여러분, 완성됐어요. 먹어봅시다. 장고가 이런 맛이군요. 뭔가 다 먹었는데 허전한 기분이야. 기분이 허전한 게 나 배고전합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게 약간 흑사탕 있잖아요. 흑설탕으로 만든 사탕, 그거 검은색 흑사탕에다가 좀 짭조름한 맛? 거기다가 찹쌀떡에 쫀득쫀득한 그런 맛을 합친 그런 오묘한 그런 맛? 누가 캐릭터 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제가 하자고 했죠. 그쵸. 저는 캐릭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저번에 피칼츄 할 때도 캐릭터 다시는 안 한다 했었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 단고는 꼭 사드세요. 아니, 동그랗게 만들면은 쉽게 만드는데, 캐릭터를 만든다, 모양을 만든다, 이러시면은 만들어 먹지 말고 꼭 사먹으세요, 여러분. 아주 귀엽고 조금 엉성한 시바견 단고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